저비용 항공사들이 다양한 부대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항공 매출로만 수익성을 높이는 데 한계를 느끼자 새로운 매출원을 찾아 나선 겁니다. 소비자들도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며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최소라 기자입니다. 매년 해외여행을 다니는 윤하영 씨. 최근 일본 여행을 가면서 예전과 달리 저비용 항공사를 이용했습니다. 항공료가 저렴한 데다 기내식 종류도 다양했기 때문입니다. 네, 메뉴도 굉장히 다양해서 원하는 메뉴가 있는 경우에는 그것만 미리 사전에 주문을 해서 선택해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소비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또 그런 서비스도 이용을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항공권 요금 인하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저비용 항공사들은 부대 서비스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런 서비스를 찾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면서 저비용 항공사들은 갈수록 줄어드는 영업이익을 늘릴 수 있게 됐습니다. 티웨이 항공은 지난해 기내식 서비스를 개편하면서 저비용 항공사 중 가장 많은 22가지 메뉴를 선보였습니다. 기내식 매출은 개편한 지 5달 만에 3배로 뛰었습니다. 제주항공은 최대 3만 원을 내면 비상구 근처 인기 좌석이나 공간이 넓은 좌석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내놨습니다. 또짐한 개당 3천 원에서 5천 원을 내면 남들보다 수화물을 먼저 찾을 수 있는 상품도 새롭게 선보였습니다. 진에어는 좌석에 모니터가 없는 저비용 항공사의 단점을 감안해 노선에 따라 5천 원에서 14,000 원을 받고 태블릿 PC를 대여해 줍니다. 이스타 항공은 추가 수화물과 넓은 좌석, 기내식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묶음 상품을 내놨습니다. 부대 사업에 가장 적극적인 제주 항공의 지난해 3분기 부대 사업 매출액은 138억 원으로 전체 매출의 7%가량을 차지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모든 항공사들이 여객 외 매출을 확대하기 위해서 이제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도입하고 있는 그런 추세고요. 제주항공 역시 이제 다양한 서비스 아이템들을 발굴하고 그렇게 해 나가는 중입니다. 항공 노선 확대만으론 수익성 개선의 한계를 느낀 저비용 항공사의 부대 사업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최소라입니다.